죽을 몸이 생명을 상충받 됐다. 말씀이 육체가 된 김 목사님 말씀에 화답해야 되겠다. 그래서 나왔습니다. 아,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겠다 하신 하나님. 야, 그 불가분을 그 죽을 몸이 생명을 삼킨 바 됐다. 야, 아담이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 됐다. 내 생명이 왜 당당한가? 그래서 당당하죠. 야, 사망을 이겼으니까 당당하죠. 야,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, 전에는 예수만 그랬잖아요.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예수는 우리 원형이니까, 우리의 본 모습이니까, 예수가 그 영광과 존귀로 간썼으면 우리도 쓰는 거죠. 그래서 당당한 거라요. 얼마나 당당한지,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. 옛날 종교 생활 몇십 년 할 때는 항상 당당한 거 없고 하나님 앞에 그랬죠. 죄인이고. 근데 왜 그리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지, 하물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않겠어요? 야, 우리가 왜 이기는가? 하나님께로 났으니까. 왜 이기는가?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.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으니까 당당한 거다. 야, 진짜 그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돼서, 하나님이 우리가 왜 당당한가?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으니까 당당하죠. 그 자리에 딱 서니까, 원위치에 오니까 당당한 거라. 야, 이렇게 말씀이 육체가 된 우리 대국교회 형제 자매들, 세상에 없는 그 존귀한 자매들, 또 이 목사님, 김 목사님,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목사님 말을 듣고 산다는 게 복인 거라. 그게 최고 복인 거라. 야, 그래서 날마다 나는 그렇거든. 하나님,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며,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공부하시다니까. 항상 이러고 살거든요. 아, 그래서 당당합니다.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당당하거든요. 주님을 찬양합니다.